좋은 어느 어떤 반찬 사셨어요? 저요? 네. 땅콩 아 진짜요? 왜 이렇게 많이 사셨어요 오늘? 아 이게요 제가 두 개 샀는데 저희 친정엄마도 여기 우리 회장님 반찬을 엄청 지난번에 할 때도 제가 사다 드렸는데 너무 맛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제 제가 저희 엄마한테 오늘 가서 반찬을 사올 거다 그랬더니 내 것도 다 사오라고 하셨어요. 몇 개 사신 거예요? 총 16개 샀습니다. 일하면서 여러모로 요즘에는 행복합니다. 또 제가 이래 여기 와서 느낀 거는 여기 뭐 행복한 밥상이라고 또 그런 행사를 했었어요. 근데 그 뭐 그냥 행복한 밥상 입주민들끼리 모여서 드시면 되는데 꼭 오시라 해갖고 같이 입주민하고 여 노인정에서 다 모여서 같이 식사하게 하고 또 김장 나눔 행사가 있었는데 네네. 어, 또 같이 밥 먹으러 오라 해서 밥 먹게 하고 또 김치도 한 통 주셔요. 네. 근데 그 김치가 제가 얻어먹은 김치 중에 최고 맛있었어요. 어찌 김치가 맛있는가. 저는 그거하고 밥 먹었어요 진짜. 아, 나 얼굴 나오면 안 되는데. 저는 2016년 2월 11일 여청아름 아파트에 입사한 8년차 된 미화조장 김명순이라고 합니다. 재활용장이 설치되고 나서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거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매일 상시 배출 있잖아요. 상시 배출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없을 때 퇴근하고 나서 아침까지 공백이 있으니까 그 자리가 좀 어지럽죠. 우리가 할 일인데 그거를 보고 주민들 보시기에 불편하고 하니까 늘 같이 했더니 주민들이 솔선수범해서 우리가 고생하시는 부분만큼 우리가 돌려드리자 해서 의견이 많이 올라와서 요번에 이제 해가 바뀌면서 우리의 저 시간을 원래 5시간 하던 것을 6시간으로 연장해 주셔갖고 1시간 더 해 주셔서 임금 인상까지 그래 시켜 주셨어요. 예전에 어떤 공동체에서 자라오신 경험 같은 것들이 다들 있으시죠?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내가 태어난 곳에서 그 마을에서 계속 나하고 살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기억은 다 같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그럼 다들 아파트에서 태어나신 분 혹시 없으신가요? 한 분도 없으신가요? 아, 그렇구나. 그걸 알았네. 그런데 아이를 늦게 낳아가지고 키우면서 오갈 데가 없더라고 처음에는. 그리고 처음에 왔을 때 도서관 분위기도 매우 딱딱했어요. 그 딱딱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오기가 조금 두려웠었는데 관장님이 이제 여기 자리를 하면서 어떻게 이제 알게 돼가지고 도서관을 이제 이용하면서 저도 이제 뭔가 도와야 되겠다 생각에 자원활동가를 처음부터 같이 시작을 했고요. 제가 이 아파트에 이사 온 지 이제 한 8년 정도 되는데요. 제가 여기 이제 청아람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저한테 제일 좋아진 게 일단 제가 그냥 일반 집에서 그냥 주부였다면 도서관을 오게 되면 자율활동가를 하면서 아이들한테 이제 책을 읽어준다든가 이게 예, 책 그림을 통해서 그 아이하고 소통을 하는 게 제일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거 하나 때문에 또 마음이 좋아지다 보니 더 큰 걸 또 하게 되는 게 저희 청아람 아파트는 약 3년 전부터 주민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방향을 가지고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최초 저희가 찾아가는 마을 학교부터 지금 올해는 주민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서 공동밥상이라든지 김장 나눔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반찬 나눔 봉사, 헌혈에 대한 캠페인 등 저희가 지역사회에서 함께 연대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입주민들이 거의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아, 매년 입주민 되면 우리 아파트는 이런 행사를 한다라는 구경삼아 오시기도 하고 또 참여하기 위해서도 오고 무엇보다 어른들이 움직이는 데는 아이들이 가장 큰 운동력이 됩니다. 아이들이 궁금해하고 부모님들도 다 함께 또 오시는 거예요.